lives on my mind. And when the time gets hard with nowhere left to hide, just wanna drop down and cry. 어디까지 해야 돼요? 예, 그래서 이 노래는 사실 이 노래도 그 피아노 제가 집에서 피아노 치면서 네네네 만들었거든요. 아 지금 아 근데 피아노 선율이 너무 좋아요. 뭔가 잔잔한 물에 이렇게 둥둥 떠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네, 그런 느낌이 듭니다. 감사합니다. 아니 그런데 피아노를 치신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? 어렸을 때는 한 3년 배웠어요. 아, 어렸을 때 완전 어렸을 때 한 9살부터 3년 배웠는데 이제 유학 가가지고 계속 안 쳤어요. 아, 네네. 그리고 고등학교 한 1학년, 2학년 때 그 이루마 씨의 키스 더 레인 아. 그 한, 그때 한국 네네. 오기 전이어서 네네. 드릴게요. 아, 네. 그 한국 오기 전이라서 네네. 한국 음악 몰랐어요. 근데 아. 친구가 딱 이거 들려준 거예요. 키스 더 레인. 아. 너무 좋은 거예요. 아, 이루마 씨 음악에 푹 빠졌었군요. 네, 그래서 혼자 막 악보 뽑아가지고 혼자 연습하고 그랬어요. 어떻게 보면은 뭔가 독학도 배움도 있지만 독학도 있었다라는 네네. 건데 피아노를 배워놓으니 이런 게 좋더라 하는 게 있습니까? 공연할 때 연주하면서 노래 부를 수 있는 거. 아, 이거 저 너무 부럽더라고요. 네. 되게 반주 없이 진짜 이거 프로툴 없이 그 컴퓨터 없이 그냥 진짜 생으로 피아노 네네. 치면서 노래하는 거 진짜 와 느낌 완전 달라요. 그렇죠, 그렇죠. 박자는 내가 제가 정할 수 있으니까. 그렇죠, 그렇죠. 멈추고 싶을 때 멈추고, 네네. 다시 시작하고 싶을 때 시작하고, 아. 약간 이런 느낌도 좋고. 아 그런 라이브 감이 훨씬 더 네, 괜찮겠어요. 가끔 아니, 그런데 틀리고 막 뺑 이렇게 소리 나고. 그것도 라이브의 재미죠. 아 그렇죠. 팬분들은 또 그런 모습까지 사랑해 네네. 주시니.